우리 찬송 한장 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들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292장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영적 군사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1, 2, 3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절대 언약만 지속적으로 누리고 말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하소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 우리를 보장하지 않음을 알고 오늘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아이성에 도전함으로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의 답을 가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고백 빌고 날 구속하소서. 싸움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무기가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뭔가 모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조차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 또 망령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름도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에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붙잡고 여러분 하는 기도,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금 큰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조차도, 사소한 부분들조차도 완전 하나님께 맡김으로 아유성의 실패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힘을 넓혀서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약의 축복의 역사 속에서 망령된 길을 가는 세상 속에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냥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은, 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의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귀중한 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완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리스도께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